우리는 블루맥스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베이스 박현준, 드럼 이진광.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거 잘했다. 네, 그렇죠. 연주를 끝나면 중간에 가 상품 탄 사람. 네,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결혼식장 갔을 때 결혼식 끝날 때까지 밥을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억나는 닉네임 있으세요? 악플로우님. 사춘간 볼빨기. 사춘간 볼빨기님. 네, 정말 미친 닉네임이죠. 왔어도 안 오셨다 그러겠죠. 백범 김구은 선생님. 네. 사춘간 볼빨기님도 계시고 볼빨간 갱년기님도 계신데요. 피구왕 통키타. 피구왕 통키타. 피구왕 통키타님. 킬로그램 쫙 맞춰주시는 분. 도르. 김길도르님. 김길도르님. 김길도르님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 야 이분 진짜 무시무시한 분이거든요. 진짜 안 그래도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했었는데 김길도르님이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게 저희 무게대전 약간 재미로 시작했는데 김길도르님 덕분에 약간 재미가 아니고 진짜 통계 약간 그 야구가 기록의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거의 야구 수준으로 저희의 그 유흥을 끌어올려 주신 분이십니다. 하신 일이 뭔가요? 백수민 지금 백수고요. 네. 이전까지는 사회복지사 하다가. 아 사회복지사 그 이제 그 복지력을 버즈비의 컨텐츠를 위해서 네, 낭비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길도르킴이라고 닉네임이 되어 있는데 실제 본명이신가요? 아니죠. 저희가 맨날 김길도르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 그럼 길도르킴이라는 뜻은 뭔가요? 제 이름은 김성우고요. 아, 제 네네. 이름의 뜻은 이제 별을 돕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라틴어인가 엘프어인가 그거를 아, 변환을 하니까 길도우가 됐어요. 아, 그래서 길도르킴. 네. 저희는 본명이 김길도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네, 저희가 이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정확도랑 뭐 승률이랑 이런 것들을 엑셀로 분석을 하셔갖고 그래프를 저희한테 최종 보내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승률 변화 추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각자 그 색깔에 따라서 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승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여기를 기간별로 3월 뭐 5월 뭐 7월 이런 식으로 하고 교영 씨, 교영 씨 거의 한화 야구 팬들 아시잖아요. 한화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종의 승률 1위를 해서 네 오늘 또 선물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처럼 꾸준히 네. 잘했어요. 그렇죠. 꾸준히 또또또또또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정확도거든요. 정확도.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도가 여기 녹색 교영 씨가 또 정확도가 한동안 좋다가 곤두박질을 쳤고요. 그리고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명음 씨가 미친 정확도를 자랑을 하면서 혼자 어탐해서 독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힘이 떨어져 갖고 딱 아쉽게 승리. 1위가 누구예요? 1위는 이것도 접니다. 네, 야, 그리고 사실은 많이 하는 게 장땡이구나. 네, 기타 한정으로는 선생님이 저기 승률과 다 정확도가 1위시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 짓을 해주신 김길도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선물. 와. 뮤직 드라이는 아까 줬는데 별로 필요하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분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정말 궁금했던 김길도루님은 사회복지사였다. 저런 그래프를 보내주시는 걸로 봐서 저분도 정상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팩탐을 진행하시면서 은총 씨 혹시 기억에 남는 닉네임 있으신가요? 저희 댓글 하나밖에 안 달려요. 아 진짜? 딱 하나. 딱 하나 달려요? 네, 하나 항상 달아주시는 네. 분이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윈스턴 저질님? 네 윈스턴 저질님. 그분은 네. 모든 컨텐츠에 가서 그쵸. 댓글 달아주시는 네. 무시무시한 분이거든요. 참 옛날에 그런 그 유명한 닉네임들이 좀 많이 있었죠. 뭐 펄길버터님 지금 군대 가셨고요. 뭐 눈뜨고 코베이님도 그렇고 지미 핸드크림? 지미 핸드크림님도 있었고요. 드림시암탁도 드림 있었고 시암탁. 네, 독서실엔 매사부기 뭐 진짜 네뭐 아사다 마오가니 네. 뭐, 네. 뭐 정말 황당한 닉네임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저희 버즈비TV의 또 저희 탑 리뷰 한줄평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또 항상 한줄평을 주는데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후보를 말씀드릴게요. 김병호 선생님이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기타를 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뭐랄까 정말 병호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리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또 69텔레에 해주셔갖고 옵션으로 인간은 예쁜 기타를 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1펜과 맥펜의 성향이 비슷해서 드렸던 일맥상통이라는 한줄평 드렸고요. 지아씨가 이제 오션버브에다가 김치찌개 만들려다 김치국을 만들었네 이거 주셨고 교영씨는 마동석이 병아리 좋아하는 느낌의 기타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알 것 같은 그런 한줄평이죠. 그리고 겉보기엔 문방구 알고 보면 대형마트 승채씨가 주셨고요. 그리고 명엄씨는 훈제로 구워 육즙은 살아있고 기름기는 뺀 삼겹살 이렇게 야마 어쿠스틱에다가 한줄평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PD님은 적토마 위에 올라탄 제갈공명이라는 네, 한줄평을 주셨고요. 은총씨는 무조건 사세요라는 아주 심플하면서 공격적인 한줄평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30.9%의 지지율로 병호선생님의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예쁜 기타를 치다가 탑 한줄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더블 타임. 아, 그렇죠. 그 무슨 기타 줄 저거. 리뷰 탑 한줄평은 기타 줄 세트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자에게 선물을 주는 건 이런 식으로 무언가 한 일이 있을 때 베리타스. 내부자가 감히 투표에 참여를 해서 뽑혔을 때는 강한 비난과 함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베리타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번 줄이 또 하나 들어있는 네, 과격한 연주를 하시는 분에게 아주 좋은 선물 이게 DR 베리타스죠. DR 베리타스 예.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의 한 줄평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생 컨텐츠 저 있죠 팩탐. 팩탐에 대해서 또 현PD님과 같이 진행해 주시는 우리 뉴페이스 은총 씨가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컨텐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성입니다. 네 저희가 은총 씨랑 같이 팩탐을 진행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안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한 20에서 30편 정도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이펙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처음 소개할 때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라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이펙터에 관심이 많아요. 시작 단계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저도 오랫동안 집을 나갔다 돌아온 상태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탑기어를 선정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편수가 저희는 격일로 방송이 돼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탑기어를 선정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거나 탑기어 선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이펙터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펙터를 선물로 드리기 때문에 원래 이 컨텐츠가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약을 잘 쳐야 돼요. 약을 잘 쳐야 되는데 저희 커피 이런 교환권 기탐에서는 요 정도 돼도 탄탄하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저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펙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2주에 한 번은 괜찮잖아요. 두 달에 한 번.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뭐 들려드리는 영상이랑 그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와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나가는 소리의 그거 격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호 형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고 지금 지하 씨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까고 싶은데 이펙터가 요즘에 까고 싶은 게 안 올라와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좋은 이펙터들을 올려주셔서 그 리뷰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많은 좋은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상품들을 받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하나 전달해 드릴 건데 이것도 베일톤의 대포 어쿠스틱 미니 18만 5천 원짜리 상품이 주어집니다. 이거 병호쌤이 아까 그 탑한 줄평 맞춰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여기서 또 드리겠습니다. 병호쌤 불러주시죠. 슬레이어 731님도 혹시 오시지 않아요? 어디 계세요? 슬레이어 731님 안 계시군요. 네, 이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네. 선물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처리 선물 처리입니다. 발송 처리.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기어를 배출한 기어타임즈 탑기어 시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왕중왕 이번에 또 12개 후보에서 치열한 투표를 통해서 왕중왕이 선정이 됐는데 일단 후보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탑기어 후보는 12월, 작년 12월이죠. 베일톤의 다크 래퍼, 그리고 1월에 MXR 슈퍼 배드스 디스토션 M75, 그리고 베일톤의 대퍼 미니 VS4, 베이스 이펙터 대퍼 네, VS2. 지금 4개 얘기했는데 3개가 대퍼였어요. 그리고 4월이 깁슨 USA 레스폴 트리뷰트 T, 그 다음에 야마하 5현 베이스 BB435, 그리고 펜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195일 노케스터 헤비렐릭, 그리고 펜더 재팬 클래식 60 스트랫 쉑터 헬레이저 하이브리드 C1FR, 그리고 바이탈 오디오의 파워서플라이 VA08MK2,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ES335 프로, 콜트의 G250DX가 후보였습니다. 나쁜 게 없어요? 그렇죠. 나쁜 건 없죠. 근데 이 중에 3개가 대포였고요. 근데 보면은 2015년인가에는 12개 중에 6개가 베이스 관련 기어인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뭔가 이렇게 좀 확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시기는 했겠지만 그리고 대포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실 테지만 어떤 대포가 받았느냐도 사실은 되게 포인트가 돼요. 대포가 3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2017년 탑기어 후보를 탑기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의 득표율을 자랑한 탑기어는 12개 후보 중에 제일 처음 나왔던 다크 대포 VS3였습니다. 네, 정말 참 대포를 위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나마 대포를 대항할 만한 그 레드트럭이 네, 썬탑에서 나와서 그나마 약간 양분되긴 했는데 정말 미친 가성비의 그런 제가 뽑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다크대포 맞춰주신 분 백수님 더 브렉수 오! 더 브렉수 오! 더 브렉수 1위 나오시죠! 야! 더 브렉수님 자 이거 되게 클걸요? 백수님 앉으세요. 크신데요? 아 이분도 크시구나. 예 백수님 앉으시죠.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재작년까지 열심히 활동했던 야프들푸들하다. 아 야프님이시구나. 야프님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야프님을 뵙게 됐습니다. 다크데퍼를 왜 선택을 하셨죠? 락이 좋아서. 락이 좋아서. 하, 다크데퍼 지금 하시는 일은? 네
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락을 하고 계시군요. 어. 알겠습니다. 당첨자 상품은 스털링 바이 뮤직맨 베이스 레이포 35만 7천 원 그리고 인디 베이스 케이스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선물 받아가신 소감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오다가 그냥 저번에 천회 때 제가 안 왔거든요. 아, 한번 불렸어요, 이름을. 아, 네네. 근데 이렇게 제가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어요. 아~ 여러분들도 참여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선생님한테 뽀뽀 한번. 아니 일단 내가 여기 투표를 참여를 했는데 다크 데퍼를 선택을 하긴 했다 나는. 세 분. 베이스 치시도록 하세요. 베이스는 버즈비에서. 기타 망중왕 시청자 한주평 시간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첫 번째, 펜타토니 워터님이 오렌지 기타 앰프 다크 테러에다가 뭐라고 테러를 하셨냐면 병호쌤과 교영님이 다음 생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앰프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 친구. 야, 이게 진짜 완전 개소리인데 너무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 개소리 있죠.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 뭐야? 이랬는데 너무 설득이 돼가지고 빵 터졌었죠. 뭐 안 오길 잘하셨네요. 저 싸움 잘해요. 네. 네, 그리고 레스폴 트레디셔널 티 모델의 레스폴의 전통 내 지갑엔 고통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프니까 마호가니님 계세요? 팬더 멕시코 디럭스 로드하우스 스트렛에 아 이거 빔프리세님 혹시 계신가요? 무심코 들어선 로드하우스에서 쌓였던 여독을 달래본다. 잠시 후면 저 로터리를 지나 어디론가로 나아가야 한다. 약간 술 드시고 쓰신 것 같은데 감성 터져가지고 네, 요거 탑 한 줄평 중에 가장 시적인 느낌의 한 줄평이었고요. 그 다음은 깁슨 커스텀샵 EDS-1275 모델의 삐뽀 삐뽀 뿜빰빰님이 네, Stairway to Heaven at the Hotel California 네, 이거 해주셨어요. 잘 섞으셨죠? 그리고 아잉 바네스님 혹시 오셨나요? 아잉 바네스? 스피어 일렉기타 SSV의 피 내리는 호남선 메탈 열차에 네, 강렬한 한 줄평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I believe I can flying 동님 이거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근데 안 오셨어. 이분이 쉑터의 솔루트 스페셜의 초록날의 182번 썸 타는 소리. 이게 이제 그 펑키 펑크 밴드들 모아놓은 네 그런 한줄평이었고요. 무 오디오의 멀티 이펙터 P100에 야마하 돌면 깁슨 팬다님 혹시 오셨나요? 야마하 돌면 깁슨 팬다. 기본 장비는 다 갖췄으니 퀘스트를 떠나보세 기타라는 마음을 잡으러 이렇게 주셨고요. 아, 정말 이게 한 줄평을 시청자 한 줄평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정말 이분들의 이 필력과 문학성에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덕분에 저희가 그 댓글 보는 재미가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팬더의 한로드 디럭스 3 FSR 라커드 트위드 앰프의 100번 김구훈 선생님이 생방송 크림 vs 지미 핸드릭스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쉑터 일렉기타 헬레이저 하이브리드 C1 FRS의 윈스턴 저질님. 윈스턴 저질님이 서스테이니아과 다른 부품들이 서로의 핑계를 댈 수 있는 기타. 네, 뭔가 약간 부품들의 상성이 네, 임유했던 기타죠. 그 다음에 팬더멕시코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모델의 조노 보노님이 오빠 줄 6개 달린 게 기타지?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뭔가 여기서 보면 되게 별거 아닌 한 주평 같은데 그때 당시에 렐릭은 왜 비싸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 기타의 본질과 왜 비싼 기타는 비싼 거냐라는 가격대에 대한 논쟁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줄 6개 달린 게 기타지?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에 우리가 너무 뭐 목매달고 있는 건 아니냐 약간 이런 철학이 담겨있는 걸로 저희가 약간 그 확대 해석을 좀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한 줄평이 하나 있었고요. 뭐 군복에 줄 잡고 네. 물광 내고 그래봐야 남들이 보면 다 군인인 거죠. 군인이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잭슨 USA 켈리 K2 모델의 군필 여고생님 혹시 오셨습니까? 군필 여고생? 네, 아메리칸 아수라 백작 정통 금속 이렇게 주셨고요. 서기찍님 혹시 오셨습니까? 마지막 한 줄평은 팬더멕시코의 로드원 60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라 모델의 이거 되게 재밌는 한 줄평이었는데 메이플은 따따따, 로즈우드는 떳떳떳, 포페로는 또앗또앗 이렇게 주셨습니다. 뭔가 약간 핵심을 찌르는 네, 그런 한 주평이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한 주평은 21.3%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분 굉장히 네, 좋은 한 주평이었죠. 이게 뭐가 좋아? 네, 펜타토니 워터님의 병호쌤과 교육님이 다음 생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F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 친구! 네, 축하드립니다. 펜타토니 워터님. 네, 방송으로 보고 계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펜타토닉 워터님께 선물 보내드리는데 이 선물도 펜타토닉 워터님 길드 어쿠스틱 기타 OM240이 56만 7천 원짜리 상품이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첨자 상품은 라인6의 멀티 이펙터 스톤박스 모델러 M5 26만 4천 원짜리인데 아 진짜요? 멀리서 오셔서 고개 쓰시네. 복포! 야 복포에서 오셨어요? 이거 주신 이거 주신 거예요? 네! 이거 입고 아이고, 네! 살이 뽑아가지고 네! 한 말씀 해주시고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탐 2000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만회 찍죠. 네! 만회 찍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회, 만회면 네! 만회면 몇 년도? 30년. 그거 안 되겠다. 만수무강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전원 얘기. 나는 안 되겠다라고. 나는 안 되겠대. 네. 네, 그때 오래오래 사세요. 네, 그때까지 다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래오래. 네, 선생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근데 아까 선생님 공연할 때 에너지를 보셨겠지만 만수무강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네, 그렇죠. 한 방에 뭐가 먼 거지? 뭐가 멀었다는 거지? 마지막 남은 순서 또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실 열혈 시청자상 대부분의 여기 오신 분들이 아 이분이 받아가시겠구나 약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분의 닉네임이 거의 모든 회차의 모든 컨텐츠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 버즈비 잭팟을 위해서 1년 동안 가장 꾸준히 노력해오신 분이 아닌가. 네, 윈스턴 저즐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윈스턴 저즐님은 스피어 일렉기타 RD250H 34만원, 아스텍 이펙터 5종 세트 67만원, 네, 총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택배로 우와. 전달 받으시게 네.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윈스턴 저즐님. 네, 그리고 무게대전 전적을 미친듯이 네, 병적으로 정리해주신 우리 길도르킴님에게 아텍 이펙트 5종 세트 67만원 상당의 공로상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길도르님 네, 김성훈님. 네, 김길도르님의 본명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무게대전 그 빡센 일을 하느라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공로상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혈 시청자상과 공로상까지 모두 전달 드렸고요. 그럼 명함씨부터 우리 패널들 한 말씀씩 드리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2017년 동안 한 해 동안 되게 열심히 뛰어온 것 같은데 2018년에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더 공정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작년 왕중왕 때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가 마지막 멘트였는데 정말 지아 씨가 정말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네. 한 해가 있었죠. 네. 작년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 멘트를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2017년 동안 일본에도 두 번이나 갔다 오고 네 밴드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정신없는 한 해였던 것만큼 많이 가져갔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2018년에도 네, 많은 거 버즈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17년 진짜 다사다난 했거든요. 뭐 앨범도 나오고 뭐도 했는데 다들 앨범 사시고요. 네, 멕시코가 있는 동안 자리를 한번 뺏길 뻔했는데 네, 2018년에도 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00회를 맞이하면서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2000회 특집이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누적 조회수 2000만 그리고 구독자 2만 뭔가 이렇게 겹경사를 달성한 그런 버즈비 TV의 큰 성장을 볼 수 있었던 한 해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가 딱 지나가면 리뷰어로 10년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뭔가 버즈비 TV와 같이 성장을 해간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버즈비 TV를 봐오셨던 분이 대입을 준비를 하시고 저희에게 편지를 써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뭔가 보람차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셨던 우리 또 최연소상을 받아가신 오늘 오셨던 저 학생이 나중에 또 20살이 돼서도 또 함께 건의사항 있습니다. 네네. 14살이잖아요. 네. 곧 뒤에 15살이거든요. 네네네. 저 친구도 선물 하나 주면 될까요? 아! 네. 한 살 차이로 지금 못 받은 거잖아. 네, 모두와 함께 성장해가는 버즈비 TV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회, 4천회 특집에 꼭 어머니 모시고 같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댓글도 좋고 다 좋은데 다음부터는 영수증으로 할게요. 많이 산 사람한테 많은 선물이 돌아가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1년에 1,000원어치씩은 다 사잖아요. 자, 아까 우리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이 한마디였습니다. 다 한마디로 끝나겠습니다. 한 줄평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만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많이 찍고 더 좋은 거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상품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어타임즈 이전에 투데이스 기어 때부터 1회 때부터 참여를 해서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균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 PD나 아니면 제작하는 곳이 역량이 정말 뛰어나더라도 시청자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컨텐츠는 죽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시청자들의 힘이 너무 세져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버즈비 TV는 그 균형이 정말 잘 맞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또 힘을 낼 수 있는 출연자들이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시간을 이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뒤에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패널 분들도 계시지만 시청자분들이 제작에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힘을 얻고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더 노력하는 버즈비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제가, 멋진 마무리 멘트 해주셨네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어 타임스라고 써 있고 이렇게 파랗게 돼 있잖아요. 뒤에 다 보셨죠? 그 여기 김현 PD가 그린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이렇게 처음에 레이아웃 옛날에 기어 타임스 때부터 뒤에 있는 배경 사진이랑 그 컨셉 같은 거 다. 김현 PD가 다 한 겁니다. 정말 여기 네. 기타의 빅브라더 진짜, 모든 것을 진짜 박수 빨개졌어. 네. 기념으로 뮤직 드라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뮤직 드라이 받아가신 분들 2018년 진짜 운수 대통입니다. 네, 뮤직 드라이예요. 그리고 저기 무슨 이때까지 받아가신 상품도 우리 다 줘도 모자라시는 분은 모자란 사람은 인우 씨겠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게 또 마지막에 또 덕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영이 형 한마디 안 들어요? 아, 우리 채핀님 들어야 돼요. 채핀님 잠깐 나오시죠 잠깐. 그러면. 아, 네. 아,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저희가 뜯은 선물들 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물론 고객 입장에서 저희가 리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또 저희 입장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 중간에서 저희가 밸런스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밸런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댓글과 여러분들의 어떤 시청자들의 그런 참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PD로서의 딱 그 밸런스 잡힌 아주 멋진 마무리 멘트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 멘트하고 저희 오늘 행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17 버즈비 TV 완주 완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